저처럼. Anyway. 전쟁을 반대하는 정신을 담아 10년간 운영해온 커피숍 겸 바를 들어갔다. 작은 것 하나 주인의 취향을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이 화장실마저도 너무 감각적이었다. 그 카페의 주인에게 이 공간의 히스토리를 듣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 중에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시인 고은님께 컨택을 했다는 것. And for that reason, I told you I contacted also Ko Woon, which I like very much what he did in his life. And 고은님의 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우리는 다른 풍경과 다른 시간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겠구나를 생각하니 더욱더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느낀 게 내가 영상을 만든다는 것을 알자 그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만드는 나의 정체는 대체 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질문해 주었다. 한참 후 이동하려 하는데 문 앞에서 누군가 나보다 더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 이 카페에서의 일들만큼은 내가 어떤 인종이고 어떤 국가이고 어떤 나이인지를 초월하여 오로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